송파구가 어르신 대상으로 전자기기 활용 교육을 추진합니다. 송파구가 가락동 생활상권 육성사업 세러데이 가락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합니다.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권익증진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시니어 엄지척 사업과 디지털 헬프데스크를 추진합니다. 시니어 엄지척 사업은 송파 시니어 컨설팅센터에서 양성한 디지털 전문 강사가 11월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경로당 3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헬프데스크는 만 5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방법을 1:1 맞춤 교육하는 사업으로 송파 시니어 클럽 내 키오스크 존에서 진행됩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일 가락동 건너말 공원에서 세러데이 가락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락동 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가락동과 방이동 생활상권 및 인근 상점이 참여하여 디저트, 공방 수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팝업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소비 촉진으로 골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오는 6월 식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진행합니다. 생태 교란 식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생물 다양성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매달 진행 중인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고유 식물의 성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권익증진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인권교육, 사진전 등을 진행하는데요.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22년 송파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본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매주 월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모집 대상은 협치에 관심이 있으며 퍼실리테이터 활동 의지가 있는 송파구민 또는 관내 단체, 활동가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6월 14일까지 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6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